만드는 브라켓인데 튼튼하잖아요. 동그라미 안에 저 파이프가 들어가는 예, 겁니까? 예, 힘 거시고. 예. 아, 지금 그 하는 거. 사람 잡아. 이 상태로 녹여주는 겁니다. 1분 30초 동안. 이쪽 파이프보다 융착 부위가 1.5배가 더 강합니다. 오히려? 네. 6, 7m 이상 파도도 충분히 견디는 걸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. 내경 45m에 외경 48m입니다. 이 정도 크기면은 일반적인 가두리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큰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? 보편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15m에서 25m 내외로 많이 쓰시고요. 설치해 놓고 고기를 키우는 용이 아니라 거친 바다에서 끌고 오기 위한 설계라고 볼 수 있겠군요. 그렇죠. 예. 잠달하는 개체가 크기 때문에 한번 그 꼬리를 흔들면은 쭉쭉 먼 거리를 움직이니까 유형 반경이 꽤 큽니다. 천만 그물에서 가두리 그물로 들어오면 아주 넓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두리를 타고 운행을 그리면서 유형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예. 25m는 너무 작은 거죠. 25m까지는 100톤 크레인이 와가지고 한 방에 좀 드러내리거든요. 네. 근데 이거는 이제 크레인이 쓰고 중심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아무리 큰 크레인이 와도 이거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지게차 한 대로 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소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한 대 가지고 저쪽에 보시면은 파이프로 요만한 걸 받쳐놨습니다. 예. 그거를 로프를 묶어서 1m든 2m든 조금 당겨서 바다로 밀어넣고 다시 또 옮겨서 이쪽으로 또 한 1m든 2m든 서로 조금씩 왼쪽 밀고 오른쪽 밀고 트위스트 치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네요. 그렇죠.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? 대략 10m 이동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대표님 잘 안착된 겁니까? 아주 잘 됐습니다. 이렇게 큰 덩치가 들어가겠나 했더니 들어가지네요. 그렇게 말이죠. 만족 시간도 잘 맞추었고 아주 잘 됐네요. 예, 우리나라 지금 연간 쿼터가 720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제주도 근해에서 선망에서 3일이면 그 쿼터를 다 소진을 해버리죠.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처리도 할 수 없고 품질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프로세스 자체가 성사빠까지 오면서 곱체로 잡히는 분들은 대형 가두리 하나에 한 100톤 정도 잡아와가지고 품질시키고 딱 필요할 때 잡아서 선으로 처리하면은 한 배 반이나 그 이상 늘어날 수도 있고 잘 먹여서 기름을 올리면은 품질이 더 좋아질 수 있고
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달로 가야죠, 어장으로. 아, 이걸 끌고 예, 욕수도까지 가는 겁니다. 예, 욕수도 생각할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끌고 저 제주도 남쪽 바다까지 가야 되죠. 당장 이거 욕수도까지 끌고 가는 것도 이거 보통 일 아닐 것 같은데요? 구조물이 크기 때문에 쉽게 잘 끌리지도 않고 예. 또 그래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막 옆으로 가고 가면 애를 먹으니까 예. 그거는 타이밍을 잘 맞추어 가지고 예. 그 조석대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잘 그 좀 맞추어 가지고 가야 됩니다. 오르장님 지금 무슨 작업하는 겁니까 이거는? 가두를 헤어지지 말라고. 예. 그 묶인다. 아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가면 안 되나 보죠? 네. 예. 그 밑에 묶여 밑에.